잠깐만요. 지금 출발해가지고 이관문 조곡항까지 약 20분 정도 써야 됩니다. 20분 써야 되고요. 내려오는 차는 10분 머물다가 이 차는 내려오고 그 다음 차는 30분 후에 다시 올라갑니다. 30분 단위로 예 올라가니까 예 걸어오시면은 한 50분 정도 써야 되고요. 오실 때. 예, 드라마 세트장까지는 뭐 40분이요. 예, 전동차 투어를 하고 예, 거기도 있습니다. 거기도 차가 늘 있습니다. 예, 편은요. 그 위에서는 B 코스라 그래서 세트장 오는 코스도 있어요. 그 위에서는 예, 이건 3,000원이고 요 끝까지는 5,000원. 예,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단풍이 그래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렇죠? 예, 진 것도 아니고 뭐 아직은 예, 좀 덜 든 데 있고 진 데 있고 이런 데는 아직 조금 덜 들고요. 아니야 예. 여기 옆에 예쁜데? 아 이게 단풍나무인데 이거? 예 단풍나무입니다. 단풍나무 꽃이에요. 요거는 애기 단풍입니다. 애기 단풍. 잎이 적은 단풍. 사과나무입니다. 예, 사과는 사과축제 27일 날 그냥 시민들이 다 드시라고 관광객이 다 드시라고 1인당 두 개씩 제안을 했는데 다 없어졌어요. 저거 문경이 사과 유명하죠. 그러니까 예, 예. 감홍사과. 사과가 유명합니다. 감홍사과는 무엇을 또 갖게 얘네 아 여기 이름이 감홍사과던데 문경사과. 오, 이름이 많이 나오네, 내려오네. 산악회 몇 단? 수학여행. 예, 가운데 계셔도 뭐 피해 주겠죠, 뭐. 예, 다 피해 줍니다. 다 피해 줘요. 이 나무가 예쁘다. 방지가 채꽃같이 예쁘다. 문경, 주월상생입니다. 이거는 애국가 소나무가 있는 곳이죠. 저 꼭대기는. 예, 요 절벽 꼭대기는 애국가 소나무가 있습니다.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부른 듯할 때 여기죠. 배경화면. 요 앞에 보이는 요 관문은요 석종 때 만든 제1관문 주월관입니다. 주월관은요 임진왜란 이후에 2차 침입 대비책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임진왜란 때 거는 아니고 이게 저 이름 이후에 대비 차원에서 저는 뭐 6.5km 구간은 비포장입니다. 2시간 아, 지금서부터 예예 예, 맨발 걷다 2시간 걷어 여기가 예 요서부터 2시간 올라가면은 절영관 상관문 나옵니다. 이모 참느라 요 바다 보면 오른쪽에 물이 흘러가는 길이 있거든. 그래서 여름에는 거기다 발 들어가서 발 뜯고 아, 또 소리 맞다가 맞네. 진짜 많긴 많네. 아, 이거 왔어? 아유 많이 와봤어. 처음인 줄 알았네. 무슨 말이야? 오늘 처음인 줄 알았어. 여기 가족이 어느 휴가 때인데 그때 여기 왔어서 8시 28분 사이에 이쪽에 안 오고 초롱이 앞으로 나랑 강혁이랑 셋이 여기로 요 오른쪽은요 관찰사를 지내신 분 공덕비입니다. 공덕비 공덕비입니다. 관찰사는 도지사인가요? 도지사 두 개 합친 거예요. 경상남도 속도 예전에 조선 팔도 팔도니 여름에 물이 엄청 잘 내려가고 그래서 초롱이 아빠랑 같이 여기 내려가서 아 우리 상주 왔을 때 작년에 나머지는 깜페가 있었고 엘리가 여기가 같이 따라와 엘리도 왔어 나는 안 모아가지고 한
여는 맨발 걷기 하고. 발 씻는 것도 있네. 그렇지. 발 씻기야. 발 씻었겠다. 그때도 차로 다녔어? 다녔어. 그때도. 아유, 나가 빨리. 어, 저 엄마 이거 다신다고. 드라마 세트장입니다. 아~ 드라마 아, 세트장. 절 아니고. 이 왼쪽은 드라마 세트장이고요. 23,000평입니다. 2000년도에 고려 왕건 처음으로 찍었던 거. 근래는 뭐 세자가 사라졌다, 고려 거란 전쟁, 이방원, 연인 킹덤. 예, 우리나라 사극이 탄생하는 곳이죠. 예, 지금은 조선입니다. 강화문 옮겨놨고, 예, 경복궁도 옮겨놨으니까. 지금은 조선시대를 찍고 있어요. 사극 찍었어요? 예, 한 100여편 찍었어요. 우리나라 사극. 예, 사극은 대부분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거의 여기서 찍어요. 좀 추워서 그래요. 어, 좀 추워가지고 여름철에는 많이 벗습니다. 물 흐른다. 여기 완전 오른쪽. 어, 쫄쫄쫄쫄 흐르네. 맨발로 걷네요. 맨발에 지독하게 맨발에. 비만 왔다면 전부 맨발로 죽어. 비가 오면 비가 오면 우리 몸에 정전기가 밑으로 빠져나가. 그래가지고 비 오는 중에. 아니 근데 미끄럽잖아. 아니 비 말하는 아삼. 아니 비 오는 중에. 비 오는 중에? 어, 나사고 나서 안 미끄러지고. 나도 어. 비 오면 무조건 그렇게 나가죠. 위에 처음부터 이 위에가 있지. 지붕이 있는 거지. 뭐가? 아니, 뭐가 지붕 있어? 아니, 아직. 아니지, 이렇게 노상이 있는 거지. 이런 노상이 있지. 근데 너무 안 미끄럽다. 안 미끄럽고 바닥이 마사토라서. 물이 쭉쭉 잘 빠져. 진흙은 아니고. 이 오른쪽은요, 요 돌담은 조령 원자리입니다. 여간 숙소, 역의 역할. 예, 사람도 쉬고 말도 쉬고. 요거는 터만 남아있죠. 조령 원터. 600평입니다, 600평. 요 안에 왼쪽 600평이고요. 꽤 넓어요, 그래도. 그리고 여기는 조선 태종 때, 태종 임금 때 만들어진 길입니다. 그전에는 오른쪽에 하늘대로 갔어요. 예, 그러다가 조선시대 와서 예, 여기를 만든 거죠. 조령. 화문으로 조령이고, 문경, 예, 한글로 세제입니다, 세제.
나라는 새도 나라는 게 힘들어. 시어넘는 거. 예, 여기 오른쪽 길입니다. 조선시대 길. 조동길 보이죠? 예, 예. 예, 저기를 개통한 거죠. 태종 때. 네, 그때 만든 길입니다. 예, 저 길이 이로 저거부터는 가업으로 계속 이 길로 올라갔어요. 예, 가업. 임진왜란 때 외군도 이 길로 올라갔고. 예, 그때부터는 이 길이 되고부터는 예, 조선시대의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조선시대로 따지면은 임진로죠. 엄청 예예 금방도 알아듣습니다. 차 비켜 알아듣습니다. 예, 금방 비켜줘요. 예, 여기는 또 산적이 많아요. 산적이 예, 산적 많고 호랑이 많고 여기서는 비켜거든. 저기서 하잖아. 그런 거 팔아? 하는데 엄마가 간대. 여기는 못 가요. 그래서 여기는 10명 이래는 지나가면 안 돼요. 한 30명씩 모아서 지나갔습니다. 바로 산적이 돈을 뺐기 때문에. 산적. 예, 호랑이도 있고, 산적도 있고. 여기 산적이 있었던 마당마입니다. 왼쪽에 마당마, 이 산적이 있다가 지나가면 돈 달라 그래요. 예, 그러면 돈을 얼른 주면 됩니다. 예, 안 그러면 받고 줘야 돼요. 예, 그래서 30명씩 모아가면은 돈을 절대 안 뺐습니다. 예, 나오면 돈을 만드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 명씩 이렇게 모아서 여길 지나갔어요. 여기는 동네에서 한양까지 17일 정도 걸려서 걸어 올라갔습니다. 17일? 예, 예, 동네에서, 부산서부터 한양까지 한 그 정도 걸렸다. 예, 걸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하늘째로 가보니까 거리가 멀고, 그리고 묵령세제로 올라갔죠. 이 길로 가면 단축됩니다. 예, 중부 내륙 고속도로 생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예, 약간 짧아집니다, 거리가. 여기로 가면 짧아요. 반 정도 왔어요. 10분 왔어? 좋아요. 예, 묵령세제란 얘기는요, 문경 이름은요, 한문으로 들을 문자를 씁니다. 듣는다, 들을 문자는 문문자예요. 그 안에 기자가 들어있어요. 문을 열고 귀로 듣는다, 들을 문, 형은 경사경. 경사소로는 소식을 듣는 곳이 문경입니다. 예, 세제는 나라는 새도 날아넘기 힘들어 쉬었다가 넘어가는 곳, 쉬어 넘는 곳, 문경세제죠. 예, 이것도 괜찮은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걸어 내려가요. 그때도 저기 청이 아빠가 왔을 때도 여기 이관문까지 가는 게 목표였는데 다 못 가고 여기 조금 지나서 다시 돌아가고 내려왔어요. 요 앞에 하나 정자가 하나 보이죠? 예, 요것은 교기정입니다. 교기정은 경상남사 교대시가 돈 곳입니다. 교대식. 예, 교대식. 여기 신의 무임, 여기서 교대식을 하고, 왕으로부터 명을 받고, 또 발령지로 가고, 또 여기서 끝나고, 또 한양으로 올라가고 했던 교대식을 하는 장소입니다. 여기 좌측은 요, 보이죠? 너뜻바위. 네. 풍예가 마지막 죽는 신을 찍었던 곳. 요 바위에서 죽었죠, 풍예. 예, 김영철. 예, 예. 예, 예. 예, 예. 여기서 죽었습니다. 드라마. 예, 예. 장면을 찍었네요. 마지막 장면은요. 예, 지금 뭐 단풍이, 물가의 단풍은 지금 이쁘네요. 뭐 좀 느긋한데 늦지도 않아요. 지금이 이쁘네. 예, 예. 보통 말일에 절정인데, 지금 오늘 조금 늦어가지고. 그러네요, 그쵸? 여 왼쪽에 흐르는 냇물은 초곡천입니다. 초곡천은 낙동강 발원지물 중에 한 곳, 여기죠. 아, 상암문 밑에 가면 첫점 있어요, 발원지. 낙동강 발원지. 낙동강 발원지라 보면요, 강원도에 항지연못이 있어요, 항지연못. 예, 그 다음에 영주 소능면에 가면 내성천. 내성천이 있고, 문경세제의 초곡천, 요 세물이요. 경북 예천에서 만나가지고, 예, 구비구비 700리 부산으로 가죠. 부산 앞바다 가는 물입니다. 아, 이 물이. 소문을 찾고.
이 차가 도착하는 이관문 정곡관은요, 임진왜란 때 만든 겁니다. 임진왜란. 예, 선조 임금 때 만든 거고, 일관문, 이관문은요, 남쪽을 지벽으로 해놨어요. 예, 남쪽 진입 방지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3.5km 후반, 후방 조령관은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 북쪽을 직벽으로 해놨어요. 예, 예. 그래서 오랑캐 막으려고 해놓은 겁니다. 오랑캐 숙종 임금 때 명자호란이 일어난 이후에 대비책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청나라 진입 방지용입니다. 안관문은 혹시라도 가보시게 되면은 일관문, 이관문과는 방향이 다르다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여기는 가급으로 영남군은 79도 정도 이 길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암행어사 박문수도 이 길로 올라갔죠. 박문수는 답을 알고 갔다 그래요. 답을 어떻게 알았냐 하면요. 예, 저 밑에 예, 예, 주막에서 잠을 자는데 밤에 꿈에 성공을 합니다. 내가 억울하게 죽었으니 나의 원한을 꼭 좀 갚아달라. 갚아주고 이제 아침밥을 먹고 한양으로 갑니다. 시험보러 가는데 여기를 지나가는데요.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젊은이 어디 가는가 물어요. 학업 보러 간다 그러니까 학업 시험은 끝이 났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한 분의 답은 이렇게 이렇게 적은 분이 급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해 가서 문제가 나오는데 보니까 딱 할아버지 한 얘기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적으면 그냥 급제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예, 그분은 뭐 큰일을 한 것도 아니고 구직을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예, 하늘이 필요를 해서 뽑은 거예요. 예, 너는 의사가 됐더라도 억울한 사람 좀 원을 좀 들어주라는 얘기를 좀 해주라는 뜻으로 예, 뽑아준 거죠. 예, 문경은 뭐 돌이 많아요. 뭐 눈뜨만 돌입니다. 땅을 파도 돌, 요거는 요에 폭포가 하나 있어요. 예, 그래서 폭포 밑에 저를 이관문 앞에 다 와가래요. 이관문 조곡관은 선조 임금 때 만든 거라 그랬죠. 거기를 딱 지나면은 소나무 숲이 이쁘고 그 건너 물 건너에 냉가 건너에 조곡 약수가 있습니다. 약수물 드시고 여기서 상관문까지는 한 시간 정도 걸려요. 걸어가실 때 가시다가 좀 올라갔다 다리가 아프면 내려오시면 되고 분위기는 지금 온 분위기보다 더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그러면은 저 조곡관 절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차는 30분마다 있고요. 들어가시면 한 50분 드라마 세트장까지 천천히 들어서 40분 정도 걸립니다. 예, 예. 차는 옆까지만 옵니다. 내 것들은 여기고요. 예, 옆까지 와 있어요. 끝입니다. 다 왔어요. 예. 바로 타고 갈 때 얼마큼 기다려야 됩니다.
조령 제3관문 드디어 도착 직전입니다. 아, 여기 와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3관문까지 제3관문을 통과했습니다.